황금계해였던 2018년이 저물어갑니다. 올해도 정치권에서는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더정치에서는 정치권 핵인싸 평가를 통해 2018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권여당 당대표 이해찬 대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8월이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고 처음에는 상당히 존재감을 과시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발언으로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것 같아요. 좀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임기 2년 집권당 대표에 취임한 게 지난 8월 말입니다. 네.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아주 오래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만큼 네. 이 복잡 다단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원래 그렇지만 이 대표 취임 이후 4개월 동안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9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와중에 부동산 폭등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고요. 네. 연말로 접어들면서 최저임금 논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등 경제 성적표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네. 하반기 들어서는 남북 관계도 교착 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집권당 지지율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율이 올해 최고 57%에서 지난주 37%까지 20%포인트 정도 네. 빠졌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성적표이자 결국은 이해찬 대표의 성적표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존재감 있는 대표로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역대 여당 대표가 사실 대통령에 가려서 일반 국민은 여당 대표가 누군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해찬 대표는 이제 처음에 경선 들어갈 때부터 송영길, 김진표, 이해찬 이렇게 3자 구도가 짜이는 순간 아 이해찬이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한 네.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의 실세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 정부가 이제 바야흐로 민주당 정부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실세 당대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가 한껏 있었고요. 또 추미애 전 대표하고 또 이렇게 비교가 되어가지고요. 네. 추미애 전 대표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찬 대표한테 많이 좀 권한을 넘기겠구나 이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대표가 된 직후에는 뭐 그런 대로 중심을 잘 잡았고요. 네.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성실하게 메시지 관리도 하고 잘 됐는데 한순간 발이 좀 꼬였어요. 네. 선거제도 협상,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마치 민주당이 다음 총선 지역구에서 다 압승을 하는 걸 전제로 네. 비례대표를 잘못하면 민주당이 한석도 못 차지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당대표가 먼저 앞장서서 하는 바람에 사실 불필요한 욕을 당겨서 네. 먹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어차피 이걸 찬성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정실한 태도를 이렇게 보이고 가면 되는 거고요. 또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면 굉장히 디테일에서 복잡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꺼내도 되는 건데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왜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압승을 전제로 비례대표 못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선제적으로 했는지 참 미스터리고요.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좀 비판적입니다. 이게 그렇게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해찬 대표의 이제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요. 약점은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언론한테 별로 친절하지 못하다. 뭐 이런 거. 또 뭐 20년 집권론 뭐 이런 네. 거 뭐 오만하게 미친다 이런 건데 그게 사실은 큰 약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해찬 대표는 원래 초선 때부터 좀 대언론 관계가 약간 좀 까칠했고요. 또 20년 집권론이고 당대표 되기 전부터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괜찮은데 이번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민주당이 거대 양당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을 받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걸어 들어간 이 장면을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아니 저분 전략가 맞아? 이제 이렇게 깜짝 놀래는 내부적으로 오히려 당내에서 좀 이해찬 대표가 비판을 많이 받고 좀 내상을 크게 입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다. 물론 이제 전략적 마인드가 있으니까 2019년에 뭐 다시 당 중심을 잡고 잘 만회는 해 나가겠죠. 아무튼 그런 부침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취임 초에는
되게 그 강한 여당, 네. 정책 그 주도력을 과시하면서 높은 그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겠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등의 그 이슈를 제기해가지고 분위기를 잡았고요. 네. 또 교섭단체 연설 때는 수도권 공공기관 122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것도 실현 가능성이 제법 높은 걸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발언, 이거는 그 대략적으로 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대표가 괜히 나서서 정을 맞았다. 평지풍파를 일으켰다는 그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한 가지 그 잘 살펴볼 측면은 이 발언이 결국은 정치 지형에서 어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진보 세력의 회의감을 그렇죠.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 거 아닌가. 의구심을 네. 키우는 그런 네. 계기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어떤 시민사회나 진보적 유권자들이 이 발언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열차도 결국 후퇴 또는 탈선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선을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속도 조절 발언을 했는데요. 이 결국은 이해찬 대표 연동형 발언이 어떤 문재인 정부가 오른쪽은 물론 왼쪽에서도 어떤 대립 전선을 형성하게 되는 단초가 된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어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적이 좋다면 모르지만 그 좀 저조한 상황이 계속되면은 이 20년 집권론이란 발언은 정말 그 아주 뼈아픈 그 어떤 그 곳이 되는 네. 측면이 있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최근에는 베트남 여성을 한국 남성들이 선호한다는 네. 뭐 베트남댁 발언이나 또 북한에 가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내주면 국가보안법을 손봐야 되겠다. 뭐 발언 자체로는 그 큰 맥락에서 보면 그 문제가 없어 보인다마는 굳이 하지 않아도 그렇죠. 되는 말들인 거죠. 뭐 그 시점 네. 이 시점에서 네.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는 없었던 그런 네. 발언들이 계속되면서 그 상당히 지금 그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추가하면은요. 사실 여당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대통령하고의 관계입니다. 이찬 대표가 경선할 때부터 과연 문재인 대통령하고 관계가 어느 정도 원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해찬 캠프에서는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대표가 된 다음에 지금까지 대통령하고 당대표가 뭐 비공식적으로 뭐 회동을 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기자들이 취재력이 부족해서 두 분이 비밀리에 만났는데 지금 취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아예 만나질 않은 건지. 고위 당정청은 자주 하는데요. 예, 좀 다르죠 맥락이. 예, 예. 결국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나서 중요한 대화를 해서 좀 조율을 해야 되고요. 아까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대화 조율을 했다면은 이런 에러가 나오면 안 네.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입니다. 네. 대통령의 공약을 여당 대표가 지금 번복을 하려다가 다시 제자리를 잡는 이런 이상한 모양새가 생겼어요. 나이가 사실은 이해찬 대표가 한 살 더 많습니다. 52년생이고요. 문재인 대통령 53년생이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혹시 새해에도 이제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혹시 대화를 잘 안 한다면 여러 가지 국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친분 관계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좀 정책 협의, 정치 협의 이런 것들을 좀 원만히 좀 더 강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집권 여당 민주당의 어떤 상승세가 약간 이해찬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조금 이제 꺾인 지금 2018년 연말 상황인 것 같고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정치인은 김성태와 나경원 이렇게 두 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1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그 대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관은 네. 없었던 것 같은데 그 1년의 임기를 그 이렇게 돌아보면 그 기억에 남는다고 할까요? 네.
그 단식. 단식이 있었죠. 예, 그 네. 5월 달 네. 드루킹 특검 도입을 네. 요구하면서 그 9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네. 예,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아마 평가도 뭐 이 단식을 중심으로 뭐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야당이긴 하지만은 협상 창구인 원내대표가 그 단식을 하는 건 아주 그 보기 드문 일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야당 원내대표 단식 그 단독 단식 농성이 처음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그 이른바 들깨 정치, 뭐 야성 정치를 잘 보여주는 한 놈만 팬다고 했고요. 예, 사례라고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9일간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찰해 낸 것은 예, 성과입니다. 당시가 그 4월 27일 판문점 그 남북 정상회담 네, 네. 직후여서 네. 사실은 그 야당, 제1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단식을 통해서 그나마 야당의 위상을 조금은 세웠다 그런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드루킹 특검 단식 그 외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뭐 한 일을 뚜렷하게 뭐 그 기억에 남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복당파로서 개혁 보수를 재건한다 네. 그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정책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어떤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혁보수의 모습을 제대로 보였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네. 같고요. 여당의 탓이 주이고 야당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개혁법안들, 공수처 도입이라든가 검경수사권 조정, 뭐 상법 개정 등 개혁법안이 뭐 하나도 처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그 한계가 좀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그 야당 원내대표로서 그 싸우는 모습을 적절히 보이면서 지도력도 유지를 해서 네. 또 여당하고 마지막 순간에는 타협도 할 줄 알고 해서 어떤 전형적인 야당 정치를 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김병준 비대위 출범도 평가와 관련해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그 김병준 비대위 출범까지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네. 했다고 봐지고요. 네. 외형적으로 보면 그 제1야당의 어떤 위기 극복을 위한 비대위가 굴러가고 있다. 그런 건 뭐 성과라고 하면 성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핵과 대선 패배라는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떤 그 탈출할 시간을 버는데 어떤 일조했다. 예, 그런 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정준 비상대책위가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거는 조금 그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갈수록 이게 비상대책위인가, 평상시 대책위만도 못한 어떤 비상하지 못한 메시지. 비상하지 않은 인적 청산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네.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뭐 이런 평가 큰 괴를 보면 같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복당파 이른바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라고 할 수 있는 비박 이 사람들이 이제 지지로 원내대표를 했고요. 뭐 그런 대로 좀 뭐 잘 했다고 봅니다. 무너져가는 야당을 떠받치기 위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망가뜨린 정당을 그나마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좀 약간 떠받친 뭐 이런 정도의 성과는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당 대표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좀 있는 거는 같은데 최근에 이제 같은 계보죠 김학영 의원이 아주 참패를 하는 네, 바람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안에 이른바 비박 복당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 앞날에도 좀 약간 먹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 이제 바통을 이어받은 나경원 원내대표 3수 끝에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지금 한 2주, 3주 됐나요? 나경원 원내대표, 김성태 전임자보다 좀 어떻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대중성에 있어서 앞서는 사람이고요. 네. 나경원 의원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서울시장 후보로도 나셨고요. 또 동작을 해서 노회찬 전 의원을 꺾고 다시 복귀를 했죠. 뭐 대단한 정치인이죠.
판사 출신, 또 성공한 여성 정치인,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많이 가지고 있죠. 또 뭐 장애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손학규 대표하고 이정미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그 합의문을 써주고 단식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건 네. 뭐 나경원 원내대표의 상당 부분 공으로 돌려야 되고요. 어쨌든 단식 정국을 중단시키는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이런 정도 성과는 있었는데 좀 아마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표가 또 중간에 공백도 꽤 많이 있고요. 네. 또 당내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나경원 의원이 꼭 좋아서 찍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른바 비박 복당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네. 나경원 원내대표를 찍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그 기반이 탄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인이 정치적인 개인기를 좀 발휘해서 국면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로 예상입니다. 네. 원내대표로서는 이 야성이 있느냐, 야당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약간의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망가지기보다는 이렇게 바른, 이렇게 아주 그 엘리트 정치인이어서 네. 그 전임인 김성태 원내대표처럼 조금 그 투박하면서도 이렇게 야당다운 그런 그 투쟁 정치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뭐 의구심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워낙 그 정치 경험이 많고 또 이제 경륜이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걸로 뭐 봅니다. 네. 제가 어디 여성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그 망가진 보수정당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성 정치인들을 대거 좀 공천을 주거나 여성들이 살리는 방법이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실패한 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 네. 실패한 거지 여성이 실패한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너무 좀 마초들만 모여있는 그런 데인데 망가진 보수를 살리려면 여성이 그 치료제가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그 참석자 여성들한테 좀 박수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이제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수를 좀 내부에서 좀 바로 잡는데 여성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기대감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사실은 우리가 불운의 아이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열흘간 단식을 감행을 했고 불안전하지만 어쨌든 선거제도 개혁 합의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성과를 이제 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올해로 만 71살이고요. 네. 예, 내년이면 72살이 되는 거죠. 네. 열흘간 단식을 해서 네. 어떻든 간에 이런 그 연동형 그 합의, 도입검토 합의를 이끌어낸 거는 그 손 대표로서는 참 모처럼 보여준 어떤 정치적 성과, 네. 어떤 정치적 그 의지, 를 과시한 것이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단식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손학규 징크스도 네. 이제 깨트린 거죠. 네. 뭐 손학규 손 대표가 무슨 일만 하면 큰 일이 터져가지고 손해법칙이라고요. 손해법칙이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정계복귀를 선언하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를 네. 한다거나 국민의당이 입당하면 이재용 삼성 회장이 구속되는 어떤 손해법칙. 이번에는 그 예외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단식 기간. 네, 그런 얘기가 돌아서 청와대에서 공식 부인을 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아무튼 손해법칙이 깨졌네요. 예, 네. 예. 손 대표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갖춘 정치인이다. 거의 드물 정도로 모든 것을 갖췄다. 네. 뭐 학력, 경기고 서울대 옥스퍼드대 박사의 관직도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네. 화려한 이력이고요. 한때 기자들이 뽑은 대통령 1순위였을 네, 네. 정도로 뭐 언론에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결정적 순간에 항상 뭔가 이 프로가 부족한 네. 듯한 그런 행보를 보였고 결국은 정계 은퇴 뭐 고비까지 가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번 단식도 2%, 3% 아니면 한 20%, 30% 정도
그 결국은 부족했던 거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 합의문이 나온 뒤에 곧바로 그 두 거대 정당에서 뭐 그 합의를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로 한 거 아니다. 아니다. 예, 부정한 듯한 발언들도 나왔고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떠나고 또 유승민 대표가 물러난 그 공백을 이제 손학규 대표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월드보이 귀환의 어떤 활용 점정 같은 역할을 네.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별 역할이 없다가 당 대표를 맡아서 아주 어쨌든 교섭단체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기자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걸 참 좋아하고 네. 어떤 회의하는 걸 또 좋아하고 이렇게 이제 현역 정치인으로 복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행복해했는데 단식을 하는 바람에 좀 약간 잘못된 단식입니다만 아무튼 뭐 다행히 출구를 잘 찾아서 지금 빠져나왔죠. 그런데 건강이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손학규 대표하고 몇 번 이렇게 식사 약속을 한 게 있는데 단식 후유증 때문에 약속을 지키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 잘 회복하시면 다시 식사가 아니고 사실은 손학규 대표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다는 네. 그런 의미인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인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새 조금 이제 어려운 처지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학재 의원이 이제 탈당을 했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고 지방선거에 나섰던 그 바른미래당 영입 1호가 있습니다. 신용환 중국지사 네. 후보가 탈당했고요. 네. 또 뭐 이지현 씨라고요. 이혜원 의원하고 친한 당직자가 탈당을 했고 이렇게 지금 연말에 약간 좀 우울한 이런 분위기에 좀 빠져들어가고 있고 내년에 과연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좀 잘 소생을 할 수 있을까? 당을 제대로 존속은 과연 해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어두운 전망 속에 지금 세미티를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의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노회찬 의원이 떠난 뒤에 진보정당의 원톱으로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제 남았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어쨌든 지금 계속 정치 협상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심상정 의원 상당히 지금 어깨가 무거워진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올해가 그 참 힘든 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회찬 의원, 이 경쟁하면서 서로 의지하는 그런 어떤 그 진보 정당의 쌍두마차격이었는데요. 네. 그 노회찬 의원이 급작스럽게 떠나면서 결국 이제 단기 필마가 된 듯한 상황이고요. 네.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경쟁 상대가 없다 보면 오히려 입지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국회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 진보정당 의원으로는 국회 특위위원장을 처음 맡는 거죠. 지금 그렇죠. 비교섭 네. 단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연말 연초 어떤 정개특위에서 그 성과를 내는 것이 심상정 의원 본인은 물론 정의당의 미래와도 상당히 직결될 수 있다. 심 의원이 3선이고요. 이제 중진이죠. 진보 정당에서는 이제는 어른 세대 지도자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실을 좀 맺어야 되겠고요. 이를 그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서 내후년 총선에서 심 의원이 말한 대로 진보 정당의 어떤 황금 세대들이 그 대거 진출할 수 있다면 네. 어떤 진보 정당이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미는 어떤 그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심 의원한테는 내년 초가 정말 중요한 그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주인공은 아닙니다만 노회찬 전 의원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노회찬 없는 정의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걱정들을 네. 많이 했는데 그게 현실로 좀 나타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해서 단식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뭐 정의당 안에서조차 이건 좀 전략 전술에 좀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을 이제 노회찬의 공백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또 심지어 그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는 당국자한테 들었는데, 노회찬 전 대표, 노회찬 의원이 있을 때는 청와대하고도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을 해가면서 네. 대화가 네, 됐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정의당하고 뭐 이렇게 선발 맞추기도 참 네. 쉽지가 않다, 뭐 이런 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회찬의 공백이 생각보다는 좀 크다, 뭐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상정 대표는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노회찬 없는 심상정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은 둘이 무슨 경쟁 관계가 아니고 서로 보완제였던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거대 양당 의원들의 하기 싫다는 특위 위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지금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져 있죠. 지금 어쨌든 정의당의 당 대표는 이정미 의원이고요. 이정미 의원도 단식을 했습니다. 단식을 해서 어쨌든 이제 출구를 마련했고, 노회찬 없는 정의당에서 이정미 대표가 그 공백을 메울 가능성을 좀 보였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 대표가 지금 한 1년 6개월 그 당대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세대교체를 비교적 무난하게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드럽고 친근하면서도 그 아주 활동적인 어떤 그 진보정당의 지도자상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데스노트라고 그러나요? 그 각종 공직 인사에서 정의당의 어떤 그 비토를 문제 당하면, 제기를 하면 네. 실제로 정리가 되고 실제로 뭐그 취임하기 어려운, 낙마하게 되는 그런 데스노트라는 말에서 나오듯이 그 나름대로 어떤 비토권,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감도 과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거 한마디로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내년에도 꽤 잘할 겁니다. 근데 정치인이 어쨌든 이정미 대표처럼 미래대표를 하고 나면 진보정당에서는 더더구나 이제 지역구에서 당선이 돼야 됩니다. 노회찬, 심상정 이런 분들은 그걸 입증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정미 대표가 지금 인천의 연수을이죠. 거기에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현직 국회의원이 자유한국당의 민경호 의원이에요. 최근에 무슨 침 뱉은 사건 때문에 좀 논란에 휘말려 있는데, 현장 쪽, 그 지역 쪽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하고의 뭐 연합공천이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진다면, 이정미 대표 꽤그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장래가 2020년 총선에 좀, 걸려 있고요. 민경호 의원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진보정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정미 대표가 현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화려하게 좀 다시 돌아와서 진보정당의 리더십을 좀 이어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뭐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저희가 네개당 얘기를 했는데 민주평화당 얘기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민주평화당은 어쨌든 노회찬 원내대표 사망 이후에 평화와 정의라는 교섭단체가 붕괴가 됐고, 정의당이야 뭐 원래 없던 집안이었으니까 그런데도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뒤로 민주평화당은 상당히 조금 존재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은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의 행보를 보면, 뭐라 그럴까, 당의 어려운 처지라고 그럴까요? 요즘 박지원 의원 나와서 얘기하면, 여당 의원, 저분이 여당 의원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결국은 여당과 이렇게 큰 틀에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들어선 거 아닌가. 야당으로서의 어떤 독자적인 그 어떤 생존이 상당히 어려워진 선거, 앞으로의 선거라든가 전국 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 나서 결국 민주평화당의 운명이 결판이 날 겁니다. 그런데 대략 민주당 쪽 더불어민주당하고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민주평화당 의원들 중에 상당수의 생각인데,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이쪽을 호남에서 그분들을 받아들이면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오히려 잘못하면 민심이 좀 돌아설 수도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라리 그 호남이라는 지역성이 있으니까 차라리 호남의 개혁성과 뭐 햇볕 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 이런 걸 가지고 호남당이라고 욕을 먹더라도 그냥 유지를 하자. 그러면 2020년 총선 이후에는 문재인 정부가 뭐 연립정부가 됐던 정치적인 제휴를 시도할 것이다. 그때 이제 지분을 가지고 여당이 되자. 뭐 이제 이런 그 빅피처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어쨌든 평화당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인 거고. 자, 오늘 이제 정치권 지도자들 얘기를 계속 했는데 번외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바쁜 정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최근 문재인 대통령 보면서 기대가 너무 컸다. 네. 의미심장한 말씀이신 것 기대가 같습니다. 기대가 뭐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본인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네. 너무 컸고 사실은 지금 그 어떤 5년 단임 대통령의 2년 차, 3년 차로 가는 그 루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네. 그 통상적인 어떤 그 5년 단임 대통령의 상황으로 2년 차, 3년 차 상황으로 그 정상 복귀하고 있다. 그게 뭐 꼭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지금 이런 과정들을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문제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제도가 문제다 아니면 우리 정치가 문제다 다 얘기하지만은 그 결국은 모든 게 다 그 연관되어 있는 문제고요. 그 문 대통령 혼자의 어떤 그 잘잘못으로 따질 꼭 그렇게만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이제 3년 차를 맞아서는 사실은 어떤 그 5년 대통령의 루틴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그 루틴에 자꾸 빠져들면 결국 그 전임 대통령들의 그 마지막 그 어떤 루틴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루틴으로 자꾸 빠져들어가는 상황들을 본인의 어떤 리더십의 측면 또 어떤 청와대나 당, 정부를 통한 국정 운영의 측면 또 어떤 정책적 측면에서 그 어떤 대통령 전임들이 보여줬던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보여줬던 어떤 루틴을 어떻게 하면 조금 벗어나서 그 어떤 그 국민들의 어떤 기대를 조금 더 충족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어떤 과제로 보입니다. 네. 교수신문의 2017년 사자성어가 파사현정이었고요. 네네. 2018년 사자성어는 임중도원입니다. 파사현정은 설명 안 해도 될 것 네. 같고요. 임중도원은 식빈에게서 이제 임무는 막중한데 갈 길은 멀다. 여러 가지 과제는 많은데 지금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그 적절한 사자성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뭐 경제나 한반도에서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근데 결국 이걸 정치로 풀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잘 사람을 잘 안 만난다는 네.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활자 중독이고 이제 워커홀릭이죠. 그런데 네. 사실은 대통령은 중요한 정치인입니다. 야당뿐만 아니고 여당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요. 다행히 이제 오늘 오찬에 네. 전현직 국회의장 네. 만나서 이제 오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정치적으로 길이 열리고 그게 정책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지지율이 좀 국정 지지도가 하락 추세에 있긴 한데 2019년 뭐 그렇게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면 얼마든지 반전,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정치인들의 올 한 해 성과를 평가해보니 잘한 점도 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는데요. 내년에는 더욱 심기일전해서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좋은 정치, 착한 정치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정치 올해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새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